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소록스가 되겠습니다. 소록스 코드번호 2906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22일 오후 2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아, 일단 소록스 한번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조금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소록스 코스닥 제조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1,852억. 외국인 보유 비중이 거의 없고 조금 단타성으로만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김복덕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65%를 가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굉장히 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썸머리 한번 볼게요. 동사는 1996년 7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조명 기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LED, 형광 등 실외기 등 사업 규모 증가에 따라서 기존의 건설사, 납품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으로도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죠. 이제 조명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건설업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조명 쪽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건설 쪽이 만약에 건설 쪽 섹터들이 좋아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시멘트, 조명, 그리고 뭐 전기 쪽, 전기 전자 쪽 이런 쪽도 굉장히 추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아니면은 전기 전자 쪽에서 배선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배선, 전기 배선 같은 거. 그런 것도 돼갖고, 아니면 하이샤시, 창문에 들어간 하이샤시, 그런 도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록스는 LED 조명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매출액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매년마다 10분의 1, 거의 10%씩 수익을 내고 있고, 부채 총계, 자본 총계 괜찮고, 보시면은 요번에 ROE, ROE하고 ROA가 어느 정도예요? ROE가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이런 기업은 3년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뽑을 수 있다. 들어갔던 돈을 다 뽑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우, 너무 큰데? ROE가 30, 29%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공시에 나왔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소록스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하야 기간별 배정 기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청약할 때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거의 비율을 80%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이제 소록스라는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기관 쪽에서 가져가고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대표 이사님까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 확약 기간별 이제 배정 기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에 이제 의무 보유 기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털었었고, 그리고 미확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맘대로 팔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지금 비중의 94.45%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장을 하고서 꼭대기에다가 97%를 팔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그재그로 단기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내려왔었고, 지금은 현재 상황은 추세선을 타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상한가로 나왔던 부분의 중심선을 이탈을 안 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추세 타고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한 3만 원까지는 한 달이나 두달 정도 보였을 때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만 1,169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손절을 하고 다시 차근차근 봐야 되는 그런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록스가 되겠고요. 소록스 보시면은 지금 매동도 지금 외국인 거의 안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관심 깊게 지켜보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 클릭을 하시면요. AP 투자 연구소 상단에 링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글귀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또 AP 공식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보셔가지고 한번 프린트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초보부터 중급, 고급까지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받아보시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실 분들은 1월 1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30분부터, 미국 시장, 그리고 전일 이슈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 대응 방법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시면은, 7시 30분에 미국 지수에 대한 이런 흐름들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황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9시부터 종목에 대한 이름 그리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대응을 해드릴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종목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손절가까지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하면은 손절가에 대해서 대응 방법들 설명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5에서 10%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종목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